아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무서워서 뚜껑을 못 열겠어요. 지금 팝콘 터지듯이 기름이 엄청 튀겨요. 어이구야. 이거 저 잘못하다 죽겠는데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나 다시 돌아갈래.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해장하시죠. 흥건 배우 맛이. 네,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라면으로 네, 간단하게 아침 먹고 점심을 준비하려고 해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맥주 삼겹살 수육이에요. 친한 친구 녀석이 정말 신세계다 해가지고 추천을 받은 요리고요. 요리법이 정말 간단해요. 이게 그 그냥 수육인데 저희가 뭐 수육하면 마늘 넣고 후추 넣고 된장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잖아요. 근데 친구 말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삼겹살에 맥주만 넣어서 이거를 계속 졸인다고 해요. 약간 좀 카라멜라이즈 될 때까지 갈색이 날 때까지 졸인다고 해요. 근데 이게 간도 안 돼 있을 거고 뭐 잡내가 날 텐데 조금 의아했는데 일단은 그 친구의 말을 한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. 저는 원래 또 맛 평가가 되게 냉정하잖아요. 그래서 맛이 없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독소를 날릴 겁니다. 네, 일단은 그럼 한번 빨리 준비해 볼게요. 통삼겹을 썰어줍니다. 와, 고기 너무 좋아요. 예. 네. 이 좋은 고기를 망치면 안 되는데,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좀 반신반의 하거든요. 일단은 뭐, 친구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아, 이게, 어떻게 그 간도 안 하고 그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? 아! 간은 안 됐지만 그 산마늘 장아찌 이곳에서 딴 산마늘 장아찌에 싸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해요. 제가 산마늘을 조금 장아찌를 담근 걸 줬는데 이 친구가 벼르고 벼르고 벼르다가 이렇게 맥주 수육을 해서 그 산마늘에 같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좀 간이 돼 있잖아요. 짭조름하니. 그래서 이게 아마 잘 어울렸나 봐요. 일단은 냄비에다가 다섯 덩어리 넣고 그냥 이거를 뭐 맥주로만 채운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야 뭐 마늘도 안 넣고 소금 간도 안 하고 된장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 그랬더니 오 맥주만 넣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맥주가 다 증발할 때까지 졸여주래요. 그러니까 사진을 봤는데 이게 약간 갈색빛이 돌더라고요. 아 이거 냄비 버리면 안 되는데 맥주를 가득 채워줍니다. 아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 비싼 맥주인데 괜히 이게 고기도 날리고 맥주도 날리면 어떡하죠?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. 뭐 미식가니까 맛이 있었겠죠. 근데 또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잖아요. 저는 조금 고급진 미식가라서 제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맥주가 잠기도록 삼겹살을 네 넣고요. 뭐 아무것도 밑간도 안 했어요. 진짜 그렇게 맛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해서 불을 올리고
처음에는 좀 센 불로 하다가 이게 좀 졸여지기 시작하면 약불 해서 은은하게 계속 졸여 볼게요. 이게 어떻게..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자, 지금 끓기 시작하는데 맥주 냄새가 되게 강하게 나요. 그냥 지금은 맛있는 냄새라기보다는 맥주가 증발할 때 나는 네, 그 맥주 향.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돼지 잡내하고 맥주 냄새가 섞여가지고 이게 냄새가 올라오는데 아 솔직히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. 예, 네, 이게 좀 더 졸여볼게요. 그렇게 막 맛있는 냄새는 아니에요. 근데 뭐 일단은 먹어본 사람이 맛있었다고 하니까 맛은 있겠죠. 네, 그리고 이 요리가 완성이 되면은 전문가분 두 분을 모시고 냉정한 맛 평가를 부탁드릴 거예요. 그 중에 한 분은 현재 그 축산업 쪽에 종사하는 분이시라서 고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그 돼지 냄새하고 맥주 냄새가 많이 사라졌어요. 조금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. 갈색 빛깔이 날 때까지 확 졸여볼게요. 냄새는 많이 좋아졌어요. 신기합니다. 이게 다 좋은데 단점이 가스를 좀 많이 잡아먹네요. 새 가스가 지금 한 통이 다 됐어요. 얼추 다 되긴 됐어요. 한 10시간만 더 졸이면 될 것 같아요. 이제부터는 확 졸아들기 때문에 불 조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중불에 해서 네, 이제 갈색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고 맥주도 거의 다 증발했어요. 갑자기 또 기름 끓는 소리가 나는데요? 뭐지? 맥주로 졸여지다가 이제 기름이 빠지니까 이 기름에 노릇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뚜껑을 열고 이제 계속 뒤집어주면서 이제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타지 않게. 어우. 폭발을 하는데? 아, 뜨거워. 아, 무서워서 뚜껑을 못 열겠어요. 지금 팝콘 터지듯이 기름이 엄청 튀겨요. 어이구야. 일단은 불을 최대한 낮추고 한번 계속 갈색이 될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. 이거 지금 잘못하다 죽겠는데? 어이구. 친구가 자신있게 추천한 캠핑 요리 해먹다가 친구를 잃을 뻔했어요. 이게 좀 많이 눌러붙더라고요. 순식간에. 그래가지고 갈색 빛깔이 돌라면 좀 멀었는데 해서 보니까 이게 또 예, 여기서 또 노하우를 하나 알았어요. 이게 좀 갈색빛이 돌아가지고 눌러붙기 시작할 때 맥주를 한 컵 정도 더 부어줬더니 그레이비 소스처럼 네, 눌러붙은 그 고기가 맥주가 만나면서 갈색빛이 확 나버리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여주면은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색깔 그 느낌이 날 것 같긴 해요. 이게 노릇노릇하면서 아까처럼 기름이 폭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맥주 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를 부어주시고 계속 졸여주면은 되게 이쁜 갈색이 나면서 이렇게 졸여지는 것 같아요. 혹시라도 해 드셔보실 분 있다면 참고하세요. 네, 다행히 그 제가 어느 정도 요리 센스가 있어서 아까 그렇게 폭발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아 뜨거워! 그래, 맥주를 한번 더 부어보자. 이게 탄 거와 맥주가 만나면 더 갈색이 되겠지 해서 맥주를 추가했더니 이쁘고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지금 잘 졸여지고 있어요. 역시 백 선생님 말대로 센스가 중요합니다.
요리가 완성이 됐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왕년에 그 고기 좀 씹으셨던 두 분 모시고 냉정한 맛 평가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선생님께서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일반 사람하고는 이 고기를 평가하는 게 레벨이 다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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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드셔보시고 냉정하게 맛을 평가해 주십시오. 이게 간이 안 됐고 그냥 맥주에만 졸인 거예요. 아. 거기다가 이제 산마늘을 곁들이면 이게 뭐 간이 맞아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. 비주얼이 일단 좋은데요. 네. 아, 네. 제가 한번 먼저. 네, 그러도록 하시죠. 이 적당하게 삶아졌는지. 네. 고기가, 오겹인가 봐요. 네, 오겹살 껍질 살렸습니다. 껍질이 있어서. 네. 아주. 빛이 이렇게 관통하나요? 검지손가락 썼을 때 이 정도 말랑함? 살짝 탱글탱글하죠? 이게 뭐, 네. 미디엄 웰던 정도 껍질도 단단하고 좋고 향은 어떠십니까? 뭐 아직 맛은 안 나고 일단 겹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. 네, 한번 전반적으로 뭐 육질이나 육즙 뭐 이렇게 한번 평가해 주시면 여기 명이나물인데 이것보다 일단 본연의 맛! 그렇죠! 아, 역시 전문가시네. 네, 저도 한번. 향은. 맛있네! 간은 안 돼 있는데 이게 또 육즙이라 이런 게. 고기에 그냥 그대로의 맛. 잡내가 안 나네요. 하나도 안 나요. 와. 신기하다. 고기는 돼지 냄새가 아예 안 나네. 약간 수육 같기도 하고 구운 고기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. 수육보다 훨씬 퀄리티 없습니다. 수육을 못 먹는 사람 중에 하나. 물컹거린다고. 냄새나서. 식감 고기, 때문에. 고기 냄새가 좀 싫어서 고기 냄새 안 나요.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맥주만으로 했는데 오. 와. 이 친구가 또 제대로 또 좋은 음식 하나 추천해 줬네요. 살아있네. 근데 콜라겐이 좋은 거 아닙니까? 이게 껍질이 쫄깃쫄깃 쫀득쫀득? 쫀득쫀득하니 전혀 부담감 없네. 괜찮네요. 네. 진짜 맛있다. 아, 또 소중한 친구를 하나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 예, 맛이 검증이 됐어요.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단점이 냄비가 좀 많이 눌러붙어요. 네, 그래서 이거 절대 여러분들 엄마가 아끼는 냄비 하지 마세요. 등짝 맞아요. 등짝. 그래도 먹을 만한 맛입니다. 등짝을 맞더라도. 와, 고기하고 명이나물하고 잘 어울려. 궁합이 또. 뭐 엄마한테 등짝을 맞더라도 냄비 하나 태워 먹을 정도의 맛은 되네요. 네, 1박 2일간의 캠핑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. 별도 정말 많이 봤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충전하고 또 집으로 가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안녕.